아이고. 야,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야? 아니 보통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주무신다고. 아, 우리 막내 소원하라 그냥 딱 대놓고. 하, 이제 너무 부끄러운데 말씀드려도 될까요, 형님? 뭐 소원인데 부끄러운 게 어딨어? 부끄러운 소원 어딨어? 아, 형님 저는 둘째 계획을 너무 빨아놓고 싶다는 거지. 예. 아, 둘째. 저는 제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되게 큰데 그 시간이 너무 외로웠던 게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흰소의 공주님이. 너무 또 좋겠다. 신이 주시는 거라서. 아, 하얀수 띠. 그러면 손을 같이 아빠 손을 잡고. 진짜. 아빠 이렇게 잡고 자. 진짜. 짠! 들어왔습니다. 형님은 계획 뭐예요, 형님? 나의 꿈? 그런 거 없어. 그냥 내가 더 그 진짜 건강 웃음을 필요로 할 테니까 그거 더 많은 쓰임이 있어가지고 저 건강 웃음 많이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좋겠어. 10년 전 영상에서도 그 얘기 똑같이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널 풀어놓던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계속 시청자분들에게 그래서 어떤 생각의 상록수.